2007년 전 대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였어요. 저희 과엔 늦깎이 대학생인 상현이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는 되게 순수한 영혼으로 제가 인사하면 항상 웃는 얼굴로 예렴 씨 안녕하세요. 존칭을 써주시며 담배를 뻑뻑 피우시는 꼴초 오빠였답니다. 뭐라고? 무슨 말했다고? 그날은 상현이 오빠가 늘 입고 다니시는 애디다스 빨간색 저지를 어김없이 또 입고 오셨더라고요. 오빠랑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맥락이 끊겨서 뭐라도 칭찬해드려야겠다고 전 생각했어요. 그러다 아주 애정하시는 새빨간 옷을 칭찬해야겠다 싶어서 오빠! 오빠 저지 참 예쁘시네요. 못 알아. 그런데 대강 느껴지네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그닥 여기부터 다시 해줘요. 그렇게까지 우긴 것도 아닌데 그래도 터지기가 이게 힘드네요 이게. 여기부터 다시 해야 돼. 제가 오빠 그거 해드릴게요. 오빠, 오빠 저지 참 이쁘시네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얼굴이 옷처럼 빨개지더니 본인 가슴을 급하게 가리면서 제 저지요? 저지 보여요? 저지 보여요? 아, 저지 보여요?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오빠가 입고 계신 옷이 애디다스 저지라는 옷이에요. 트레이닝복. 설명을 들은 상현이 오빠는 본인이 더 민망해하셨고 다음날 다른 옷을 입고 오셨어요. 운전면허를 따고 딱 출퇴근용으로 증거로 경차를 구입하게 됐죠. 연식은 오래됐지만서도 인생이 첫차라 애지중지했어요. 근데 초보 운전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날은 사무실 동료랑 같이 이동하다가 내려주고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었죠. 집중해야 돼.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 신경 쓰지 마. 나는 내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야. 마인드가 답답하다. 온 신경을 집중하며 좌회전 신호를 기다렸고 드디어 신호가 떨어져서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조수석 차 문이 열리는 거예요. 좌회전을 하는데 조수석 차 문이 확 열렸다. 알고 보니 아까 동료가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내렸고 저는 왕초보라 문이 열린 것도 모르고 그대로 달렸던 거죠. 주석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뒷차에서 경적이 막 울리고 빵빵 하이빔을 쏴대고 저는 멘붕이 왔죠. 그때 희번뜩 든 생각은 아 다시 우회전을 하면 이건 차 문이 닫히겠구나. 좋은 생각이긴 한데 역시 난 똑똑해 하면서 우회전을 싹 했고 문이 싹 닫힐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주석에 있던 가방과 소리봉투가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안돼! 절규하면서도 왕초보인 저는 앞만 보고 달리다 200m를 더 가서야 차를 세울 수 있었죠. 정신이 혼미한 채로 나가보니까 서류는 물에 다 젖어버렸고 가방에서 나온 소지품들은 가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거지 같은 것들을 다 챙겨서 돌아와 보니 여전히 그 차는 어서 타라는 듯 해맑게 조수석 문을 열고 서 있는 제 차. 승질이 나와서 온 힘을 다해 문을 걷어 차버렸어요. 그리고 차 문이 떨어졌어요. 이게 뭔 차야 이거. 대박이다. 이야. 이야 이거 무슨 영화냐 뭐냐 이거는 코미디냐. 저는 도로 한복판에서 정말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화가 끓어오르네요. 야 진짜. 자 장미경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소에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하루는 영어가 잔뜩 써있는 약통을 들여다보시며 저에게 물으셨어요. 미경아, 내가 1년 동안 이 약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다 먹고서 버릴려고 하니까 통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니? 뭐라고 써있는데요? For women. 여자를 위한 거라고요? 무슨 약인데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한숨을 푹 쉬면서 나
가슴이 커진 것 같다. 내 아버님 약을 드셔서 가슴이 커진 게 아니라 연세 드셔서 처진 거예요. 저희 오빠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대구 시내에서 술 취한 여성 두 명이 택시에 탔대요. 그런데 둘 중 한 명이 먼저 내렸고 남아있던 여자는 S중학교 쪽으로 가달라고 했대요. 문제는 목적지로 가는 중에 택시 안에서 토를 완전하고 완전히 뻗어버렸다고 합니다. 손님, 손님, 여기 자리세요. 있나 보세요. 여자 손님이라 몸을 흔들어 깨우지도 못하고 오빠는 결국 경찰을 불렀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일어날 기미가 없어서 경찰이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으로 엄마라고 저장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있어? 예, 경찰입니다. 지금 따님이 많이 취하셨거든요.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어머니께 이게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미치게, 아이고, 여가 그 경북 갱산인데요. 여기까지 좀 대답 줄 수 있는겨? 예? 죄송합니다. 갱산입니다. 갱산. 집까지. 집까지 와달라는 말에 오빠는 결국 대구에서 경산까지 택시에 여자분을 태우고 한참 달려서 도착했어요. 새벽인데다 산골인지라 아주 어두웠어요. 차를 세우니까 어르신 두 분이 나와 계셨는데요.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술 취한 여자분을 뒷좌석에서 끌어내리며 등짝을 미친 듯이 떼셨죠. 쫙! 이 정신 나갈 것이라 그냥 아주 동네 청배들은 못살려 못살아 아주 그냥 쫙쫙! 술을 억수로 퍼먹고 이 머리 지시가 이거 망할 것이라 그냥 쫙쫙쫙쫙! 육두문자를 쏟아내시며 등짝을 진짜 살벌하게 때리시더니 그렇게 얻어맞고도 눈도 못 뜨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대요. 아버지는 택시비를 계산한 뒤 차가 후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후레쉬를 들고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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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됐습니다를 외치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집에서 급하게 뛰어나오시면서 여보 우리 딸이 아닌데요. 아 이 밝은 데서 보니까 여보 우리 딸이 아니에요. 우리 딸이 아닌데. 대박. 밝은 형광등 아래서 본 딸은 생전 처음 본 여자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은 먼저 내린 친구가 두고 내린 거였죠. 아이고. 박선아 씨인데요. 네? 회사 대리님께서 해주신 군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아 군대 얘기는 좀 기대가 가. 네. 군대에서는 모든 말이 다 까체로 하다 보니 뭐 아니면 너야 군대는. 아 그래요? 어 항상 그래요. 다나까. 네 다 다나까입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랬나? 아 그렇습니다. 나는, 아, 네. 명령체죠. 아, 명령체. 나는.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네. 다 까체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대리님이 군대 있을 때 선임병이 새로운 후임병을 붙잡고 질문을 했더랍니다. 너 군에 오기 전에 뭐 했니? 뭐 했나 이러는데 보통 그런데 여기 그렇게 네. 써있네요 뭐 했니로 거기는 니나 까네요 네. 그 부대는요 네 학생이었습니다 너 누나 있냐 네 있습니다 누나 이쁘냐 이 질문에 후임병은 잠시 생각을 하더랍니다 아마도 누나가 별로 안 이뻤는지 네? 갸우뚱하더랍니다 후임병은 글쎄요라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 요조체는 사용하면 안 되니까 한참을 고민하더니 글쎄 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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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쁘냐 글쎄 옵시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 자주 헬스장에 가서 아령도 들고 사이클도 타고네요 그날도 시원하게 땀을 빼서 탈의실로 들어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데 어라? 제 바지가 없어진 거예요? 어라? 팬티까지 없어졌어요? 응? 누군가 훔쳐간 게 분명했어요 아 뭐 씨 이런 일이 다 있어 씨. 카운트에서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해도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 이거 팬티도 안 입고 나가면 아 나 씨 경찰한테 끌려갈 텐데 이거 아 이 팬티 아 나 씨 나 씨 어이씨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직원 두 명이 탈의실로 들어왔어요. 헤어드라이기가 망가져서 고치러 온 것 같았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뒤에 바짝 붙어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여기
직원이시죠? 야, 무슨 일이에요? 제 바지랑 팬티가 없어졌어요. 아? 티셔츠는 있는데 아래가 하나도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운동하실 때고 락커에 키 꽂아놓고 나가셨어요? 아니요, 발목에 차고 있었어요. 확실히 잠그신 거죠? 지갑이나 핸드폰은요? 핸드폰은 들고 운동했고요, 지갑은 쇼핑백에 넣어놔가지고 괜찮아요. 연배가 조금 있어 보이는 아저씨는 나름 차분하고 침착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진짜 뜬금없이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물어봤더라. 팬티가 예쁩니까? 네?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아저씨도 황당했는지. 갑자기 뭔 개소리야 너는 임마. 자식아. 직원이 남의 팬티를 왜 훔쳐가나 싶었어요. 팬티가 이쁜. 너 이제부터 말하지 말고 닥치고 자식아. 저기 있는 주머니나 뒤져 자식아. 팬티가 이쁜가? 아저씨가 가리키는 주머니란 운동하고 나서 다 쓴 수영복과 수건을 넣는 곳이에요. 아~ 설마 거기 있었을까 싶은데 진짜로 있었어요. 주머니 안에 우와. 제 바지와 팬티가요. 아니 이게 왜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죠? 아마 갈아입으실 때 벗고 깜빡 밖에 내놓았는데 팬티랑 바지가 둘 다 검은색이니까 직원이 청소하다가 헷갈려갖고 그냥 실수로 주머니에 넣은 거 아닐까요? 그때 다른 직원이 또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 진짜 웃긴다. 근데 팬티가 진짜 예쁘군요. 네? 야 이 미친 자식아! 이 멍청이 같은 자식아, 아까부터 뭔 소리야 개소리야 자식아. 팬티가 이쁘고 못 나간 자식아, 이 자식아. 아 이거 진짜 이상한 자식이네 이 자식아. 참고로 제 팬티를 호주에서 해외 직구한 거거든요. 친구들도 그 팬티가 어디 거냐고 많이 궁금해서 했었어요. 사람들이 제 팬티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사연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속옷은 예쁜 걸로 입고 다니세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김주호 씨 사연입니다. 친구 누나 이야기예요. 누나는 얼굴도 예쁜 편이고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몇 년째 놀고 있어요. 정말 주관이 뚜렷하구나. 예.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아무거나 일을 하지 않죠. 꼭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절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얼마 전에 마음에 드는 일을 발견했대요. 처음으로 친구랑 클럽에 갔다가 현란한 조명과 다채로운 EDM에 빠져버린 거죠. 뒤늦게 클럽에 홀릭한 누나는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가 엄격한 아버지께 걸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못 나가게 현관문을 잠그면 2층 자기 방 창문을 열고 가스 배관을 타고 나갔고 와 열정이 대단하다 진짜. 와 주관이 뚜렷한데. 휴대폰을 뺏기면 간첩 접선하듯이 친구를 만나 클럽에 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클럽에 미쳐있는 누나를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셨고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경미야, 네가 춤추는 게 그렇게 좋으면은 나레이터 무대를 해보는 게 어떠냐? 아버님 이런 거 아시네. 아, 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친구가 이번에 이거 고깃집을 열었는데 나레이터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네가 지금 춤에 미쳐 있으니까 그 춤을 써먹어보는 게 어떠냐?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니까 좋지 않겠냐? 어? 누나는 솔깃했고 나레이터 모델이 돼보기로 결심했어요. 귀가 좀 얇은데 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클럽 팔찌도 차고 정말 클럽에 와 있는 것처럼 자기 암시를 걸었대요. 그런데 막상 음악이 나오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랍니다. 아, 네, 자꾸 박나래 씨가 생각이 나지. 고깃집이 열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때 뭔가 빠진 걸 깨달았어요. 결정적으로 누나는 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춤이 춰지지 않는 거였죠. 누나는 급한 대로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두 병을 사. 나이트 모델이 좀 많이 먹는다. 두 병 정도 먹어야 춤을 추나 봐. 낮에? 예. 페트병에 소주를 옮겨 담은 뒤 쉬는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척
소주를 홀짝홀짝 마셨대요. 술 기운이 오르고 점점 제정신이 아니게 되자 자신감도 생겼어요. 예! 에이, 고깃집이 새로 오픈했습니다. 삼겹살, 목살, 원 플러스 원 이벤트 고! 많이 들어오세요. 우후! 하지만 오후 3시경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춤추다 필름이 끊겼어. 어떻게 해? 날이 두 번들하다가 술 먹고 필름이 끊긴 상황에 오후 3시에 완전 일찍 완전히 취해버린 누나는 지나갈 모르는 남자한테 들러붙어갖고 오빠! 같이 쳐요! 와 오늘 음악 되게 좋다 여기. 와 빨리 올라 빨리 올라 들어와. 좀 별로인 남자가 누나를 보고 웃으면 아 뭐야 오 해 왜 그래 오늘 물 되게 안 좋네. 여기 뭐야 늙은 호박 나이트야 뭐야 짜증나게 후 예. 진상을 떨면서 놀았고 결국 손님들이 밖에 나레이터 모델이 이상하다고 하는 바람에 아버지 친구인 고깃집 사장님이 나가봤더니 인도에서 장렬히 전사해 있더랍니다. 아이 야야야 경미야 일어나라. 어 정신 차려라. 와우 대리기사 아저씨 왔어요. 나 다리 안 불렀는데. 아버지 친구는 조용히 누나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다음날 술이 깬 누나는 아버지에게 엄청 혼난 뒤 대성통고라고 슬픔에 못 이겨 그날 밤 또 클럽에 갔다고 합니다. 누나가 얼른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네요. 아 웃긴다. 근데 나레이터 모델하다 필름이 끊기냐. 퍼온글입니다. 여자분이시군요. 금요일 밤이었어요. 엄마 심부름으로 동네 슈퍼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콩나물이랑 두부랑 제가 먹고 싶은 콜라랑 이것저것 샀죠. 그것들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데 놀이터쯤 다다랐을 때 맞은편에서 걸어오신 아저씨가 보였어요. 약주 한잔 하신 것 같았는데 기분 좋게 취하신 것 같았죠. 근데 제 옆을 지나가던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어? 강아지가 참 귀엽네요? 하시더니 제가 안고 있던 2리터짜리 콜라를 쓰다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눈 안 좋은 사람들이 많네. 강아지가 참 귀엽네요. 애 똥글똥글 시뻘겋게 생겼어. 그래서 그냥 맞춰드리느라 네 닥스훈트예요 라고 했어요. 닥스훈트 사연 6만원입니다 저 7만원이요 저 7만원이요 7만원 7만원입니다 닥스훈트 아이 강아지가 참 귀여워. 강아지가 참나. 인터넷 중고거래. 살 빼고 입으려고 비키니를 샀는데 절대 못 입죠. 장롱 안에 있는 비키니들 다 하나씩 갖고 있을 거래 아마. 예, 여자분들 3년째 쳐다보기만 해서 이거 봐 그냥 팔기로 했어요. 3년 지난 걸 팔어? 안 입은데 한 번도. 아 중고에 중고 카페에 글을 올리자마자 문자가 왔어요. 띵당 비키니 살 수 있나요? 네 살 수 있어요. 계좌 드릴까요? 띵동 좀 깎아주세요. 안 돼요. 근데 그 뒤로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격을 조금 내려갖고 아씨 다시 글을 올렸어요. 또 문자가 왔죠. 띵동 아까 그 사람인데요. 가격이 내려갔네요. 네 그냥 빨리 팔려고요. 띵동 그럼 좀 더 깎아주세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더 이상 답을 안 했죠. 근데 그 사람 말고는 또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 며칠 뒤에 가격을 좀 더 내려서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문자가 왔어요. 띵동 비키니 아직 안 팔렸나 봐요. 안돼 사실 건가요? 띵동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같은 지역 사시는데 뭐 주민 할인 같은 건 없나요? 전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완전 새 거예요. 한 번도 안 입었고요. 이 정도면 아주 싼 편이에요. 띵동 그럼 지금 한번 입고 팔아주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한번 입고 제가 빨아입으면 되잖아요.
황당했지만 이 사람 아니면 또 연락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입고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입어? 그리고 너무 짜증이 나서 비키니를 들고 저희 오빠한테 갔어요. 오빠 오늘 이거 하룻밤만 입어줘. 야 너 미쳤냐 뭐야 갑자기. 내가 이걸 왜 입어. 오빠가 나보다 말랐잖아. 오빠가 나보다 말랐잖아. 난 안 들어가서 그래. 아, 그냥 주면 되지 뭘 입어줘. 그냥 그 가게 지가 그냥 한 번만 입어줘. 내가 2만 원 줄게. 백수였던 오빠는 2만 원을 받고 비키니를 입었고 저는 그걸 그대로 팔았어요. 며칠 뒤 그 사람한테 또 문자가 왔죠. 물건 잘 받았다는 문자겠거니 싶었는데 띵동 이거 한 번 입으신 거 맞나요? 아, 네? 뭔가 이상해서요. 왜 비키니 팬티 앞부분이 늘어나 있죠? 아이고야 이거 뭐 머리에 코멘트를 달기도 뭐하고 이거 아이고 아우 왜 비키니야 팬티 앞부분이 늘어나 있죠? 이거 진짜 한번 입으신 거 맞나요? 왜 앞부분이 왜 그래요? 에? 찬우야 상상하지 마.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정중히 반품은 사양한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학선 씨입니다. 한때 오토바이를 타면 신나게 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데 신호가 빨강불이어서 오토바이를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다행히 속도는 40km 정도였습니다. 인도 쪽으로 박으면 그래도 일단 차고 충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로 올라가는 방지턱에 오토바이가 박혀서 넘어졌습니다. 다리를 보니 장난이 아니게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병원으로 갔죠.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제가 그때 발냄새가 무지 났거든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 이름을 부를 때까지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발을 씻었습니다. 야, 저 피가 그렇게 나는 상황이지. 대단하다. 하지만 깨끗이 씻었다 하더라도 다시 양말을 신고 발냄새 나는 신발을 신다면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올 곳이 오고 말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선생님께서 꿰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전 그래서 신발을 신은 채로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뭐야. 저기 저 신발 벗겨놓으세요. 그냥 신으면 안 돼요. 그냥 신고 있으면 안 되나요? 벗으세요. 어쩔 수 없이 울상을 지으며 벗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발냄새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간호사가 코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병원이 1층인데 창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조용히. 어찌나 미안하든지 민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박간호사 거기 창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목소리를 엄청 높여서 화를 내시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난 환자분 미안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간호사님을 나무라는 줄 알았습니다. 환자분 미안하게? 어? 미안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를 잡았대.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사람들 지나다니다가 병원에서 발냄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그 순간 나도 웃고 간호사도 웃고 의사선생님도 웃고 골 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10년 전 일이에요.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스키장이라는 곳을 가보게 됐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몇 번 넘어지고 구르면 금세 익숙해질 거란 생각에 1시간 속성 코스의 레슨을 받았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은 엄마는 레슨 받는 동안 포기하셨고 젊은 혈기에서는 할 수 있어! 이걸 외치면서 넘어지려 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강사님의 머리채를 수십 번 잡았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놔주세요. 어머, 아우 죄송해요. 할 수 있다, 야! 그렇게 한 시간 속성 레슨을 마친 뒤 드디어 초보 코스로 향했어요. 보통 스케이트 할 때 좌우로 움직이면서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타잖아요, 그죠? 하지만 초보인 저에게 능력밖에 일이었어요. 오직 저는 직진뿐이었죠. 아 진짜 제일 직할강이 제일 위험한데. 심기일전하며 출발했지만 속도 조절 따위는 되지 않고 오히려 가속도가 붙었어요. 더욱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죠. 아! 멈추지가 않아! 제발 비키세요! 스키에서 불을 뿜으며
정신없이 밑으로 계속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려가는데 멀리서 어떤 남자분이 다리를 크게 벌리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스키를 타다가 잠시 쉬고 있는 것 같았죠. 아이 부딪히면 어떡하지? 다칠 텐데? 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로켓처럼 무시무시한 속도로 내려가는 중이었고 그때 하늘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게 리프트에서 그런 것 같다면서 하늘이니까 위에서 누우세요! 순간적으로 저는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앞에 서 있던 남자분의 다리 사이를 그대로 통과했고 와, 대박이다. 야, 묘기인데 내려가면서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대박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 이게 뭐지? 라고 묻는 듯한 그의 표정에 미안해요! 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누운 채로 그렇게 계속 쭉 내려갔죠.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때 황당하셨죠? 웬 모르는 여자가 다리 사이로 막 내려가고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야, 눈이 많이 쳤냐? 순간. 기술이네.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은 친구들과의 베트남 여행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꼭 가야 할 관광지들이나 유명한 먹거리들을 메모하고 베트남어 기본회화 핸드북을 사서 항상 손에 붙들고 다니며 베트남어를 연습해갔죠. 첫 해외여행이니만큼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았어요. 지칠 정도로 알차게 관광하고 마지막 날 저는 꼭 가보고 싶었던 시장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은 쉬고 싶다길래 어쩔 수 없이 혼자 로컬 시장에 갔어요. 근데 막상 혼자 돌아다니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렇게 움츠러든 채로 시장으로 가는 길목에서였습니다. 하수도 위로 발로 밟는데 순간 발이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 그대로 가슴까지 처박히며 다리가 꺾인 저는 고통의 절로 비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얼른 몸을 하수구에서 빼내려 했지만 다리를 삔 건지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주변의 현지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회화책에서 익힌 베트남어로 소리쳤습니다. 어! 어! 둔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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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 든든이 도와주세요. 그래요. 든든! 어, 든든! 근데 이럴 수가. 현지인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더욱 크게 제발 든든! 든든! 제발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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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든든! 든든! 그러나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현지인들은 저를 쳐다만 볼 뿐 저는 역시 외국인들은 삭막하구나 생각하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 명 한 명 손을 뻗어가며 든든! 아저씨 든든! 든든! 제발 든든! 플레저 둔덴 둔덴 거기 아줌마 둔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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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와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고도 제가 아무리 손짓해도 그 누구에게도 누구도 저에게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현지인들은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듯이 둘러서서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드디어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인이세요? 한국인이세요? 예,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분 도움으로 저는 겨우 하수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빠져나와 주저앉은 저는 서럽게 목 받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베트남 사람들 너무해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내가 둔덴 둔덴 했는데. 그러자 저를 도와준 천사 같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베트남어로 둔덴은 오지마예요. 오지마. 빠져갖고 오지마 오지마. 알고 보니 제가 대충 외워 엉터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지인들 눈엔 제가 미친 사람 같았겠죠. 오지마 제발 오지마 오지마 헬프미 오지마. 그것도 모르고 베트남 사람들은 너무하다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그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외직자리에서 과음을 한 저는 술 취한 여자 사연이 저한테 많이 오네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 같은 느낌이었죠. 빛의 속도로 화장실에 달려가 저는 하의를 탈의한 후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뒤처리를 하려는데 이런 나불사 화장지가 없었어요. 급한 대로 흔히들 생각하는 양말로 마무리를 했죠. 제 양말로 말이죠. 회식자리로 돌아왔어요.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아이씨 왜 이렇게 가렵지? 아휴 찝찝해 죽겠네. 아우 가려. 아휴 항문 근처의 가려움은 참기 힘들 정도로 가려웠고 이거 뭐 어떻게 긁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느낌에 일단 휴대폰 카메라로 셀프 촬영을 해봤죠. 미치겠다. 이렇게?
똥꼬의 상태를 보려고요. 근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고 결국 항문외과를 찾아갔죠. 의사 선생님께 간단한 브리핑을 하자 선생님은 어허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저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옆으로 누웠다. 한참을 살펴보시던 선생님께서는 이 아무래도 그 이 항문에 무좀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아, 항문 무좀이요? 예, 항문에도요 무좀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발에 무좀이 없더라도 습해지면 걸릴 수 있고요. 뭐 아주 가끔은 양말로 뒤처리를 하다가 무좀에 걸리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양말로. 그리고 저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던데 저는 움찔했죠. 집에 와서 처방받은 무좀약을 역시 셀프로 항문에 바르며 경솔했던 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최수진 씨의 사연인데요. 최수진. 네. 저희 회사 언니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밝혀주신 거죠? 다 남의 얘기래. 네, 남의 얘기입니다. 아는 언니가 하루는 병원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회사 언니의 또 아는 언니. 한 번 정도 더 꽈지면 안 믿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확실히 믿으리라고. 본인은 모르는 분인 거죠. 네. 결국은 최수진 씨가 병원에 간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만은. 네. 조그만 병원이라 의사와 간호사 한 명씩만 있었고 언니 이름을 불렀을 때 아차 했더랍니다. 이름은 불리고 왜 아차하죠? 이름이 특이한가? 이름은 불리고 할 수 없이 들어가 의사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했고 진찰을 해야겠다는 의사의 말에 언니는 깜짝 놀라며 저 그게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아 진찰을요? 병원에 네, 가서? 진찰을. 네 진찰을. 이게 뭐야? 거부를 했답니다. 네. 네. 의사 아 이거 진찰을 해야지 안 하시겠다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냥 저 옷 위에 진찰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냥 둡시다. 나가서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말을 하시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언니는 당황한 얼굴로 주사실을 갔는데 간호사는 급히 화장실을 갔는지 오지를 않더래요. 할 수 없이 그 의사 선생님이 다시 주사를 놓겠다며 들어오셨는데 이 언니가 또 머뭇거리면서 당황해하니까 의사는 이제 짜증난 목소리로 아 다음 환자도 있으니까 빨리 받고 나갑시다 이러더랍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언니가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으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예 주사도 거부할 겁니까? 이러시더랍니다. 네. 언니는 할 수 없이 뒤돌아서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대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오리론을 입어서 오리논을 입었어. 잠시만, 야 기다려주세요. 이거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오리논을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허물 벗는 건데요. 옷이 아니고. 아니 네? 오리논을 왜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리논 아 위에도. 아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부터 탑으로 된 것도 있고 뭐. 네. 어쨌든 허물 벗는 거거든요. 주사를 어디다. 오 추천을 세 분이나 하셨어요. 어미나 칭찬하네. 90분이 뒤져보시고 세 분이 추천하셨습니다. 30%네요. 네네. 저는 이제 20살이 된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컴플렉스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심한 곱슬머리라서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를 갖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좋지 않은 시력입니다. 워낙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벗으면 제대로 보이는 게 없지요. 얼마 전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갖고 싶은 마음에 매직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아 여자분이시군요. 네. 안내하는 자리로 가서 안경을 벗고 주머니는 어두웠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미용실 언니가 제게 다가와서 머리할 동안 잡지책 보고 계세요 하며 제게 잡지책을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못 읽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위가 싸해지더니 옆에 계시던 원장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빨리 사과하지 못해! 그러자 제 머리를 해주시던 여자분께서 어머
죄송합니다 라며 계속 허리를 굽혀 죄송하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며 손을 계속 내저었습니다. 어찌나 당황스러웠던지. 그렇게 파마를 말고 있는데 또 아까 그 여자분이 머리 씻겨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손을 앞으로 향한 채 더듬더듬거리며 앞에 언니를 따라가는데 그때 미용실 원장님께서 또 지금 손님이 앞에 안 보이시는데 손 안 잡아주고 뭐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 안 잡아주고 뭐해? 빨리 상하지 못해? 결국 저는 그날 머리를 다한 후에도 미용실 원장님과 언니께서 실망하실까봐 안경을 쓰지 못하고 미용실 밖에 나가는 길까지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손님이요? 네, 네 손님이요. 네. 아, 그래도 원장님 상당히 친절하시네요. 신철수 씨가 보내신 사연입니다. 예. 성면을 하러 가다가 급한 용변이 마려 차를 세우고 근처 상가로 들어갔어요. 근데 상가 화장실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건물을 찾아다니다가 옆 건물 공터 쪽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얼른 들어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근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 네, 곧 나가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아, 곧 나간다고요. 거의 끝나가요. 그런데도 계속 두드리면서 아유, 얼른 나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저도 짜증이 나서 아, 저기요. 저도 금방 들어왔거든요. 몇 초도 되지 않았어요. 좀만 기다려달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좋은 말로 할 때 빨랑 나와요. 얼른 나와요. 당장 나와요. 저도 화가 나서 대충 마무리를 하고 나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댁 때문에 신경 써서 볼일 제대로 못 봤잖아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알 소리를 여기가 어딘지 아는 거야, 지금? 여기 이동식 화장실 설치 업체라고. 이거 고객한테 납품 나갈 거라고. 이동식 화장실 주문받은 거 새 거를 당신이 지금 처음 쓴 거 아니야? 어떻게 하실 거야, 이거 당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깨끗한 이동식 화장실 업체였습니다. 어쩐지 들어가자마자 너무 깨끗하다 했는데 저는 아,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깨끗이 청소해놓을게요. 이게 청소한다고 되냐? 원래 이런 거 한번 쓰면 완전히 중고품 되는 거야. 책임져! 중고. 대박이다. 책임요? 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자 그쪽에서 나온 한마디. 어떡하긴 이걸 사야지! 그날 저 싹싹 빌고 청소 깨끗이 하고 잠기까지 도와주는 걸로 해서 대신 어, 다행히 사올 뻔해 했지만 사진 못했습니다. 야, 이거 사다가 어떡하나? 없죠. 어? 사다가 네. 마당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놓으면 되는데 손님용으로 한강 둔치에 그냥 갖다 놔야겠네. 손님용으로 둔치에 집에 손님 오시면 아 자기 이제 그 기증자 이름 딱 쓰고 아, 네. 어? 야. 야 재밌다 이거. 신창우 씨가 글을 쓰셨군요. 얼마 전에 너무 재미난 일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돈을 찾으려고 출금 전표에 금액을 적으셨는데요. 10원이라고 적어서 제출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노인분께서 잘못 적으신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금액 잘못 적으셨어요. 얼마 찾으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네. 아, 10만원. 참고로 10만원 출금 시 전표의 금액란에는 10만원 정이라고 적어야 완벽하죠. 그렇죠, 그렇죠. 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노인분들은 글씨도 잘 모르시고 귀찮아하셔서 꼭 써야 하는 부분만 적도록 안내를 합니다. 할아버지 만자가 빠졌으니까 다시 써주세요. 아, 그래요. 근데 1분 후 할아버지께서 내미신 전표에는 이렇게 써있더군요. 10원만. 10원만. 야, 10원만. 10원만 줘. 10원만 찾을게요. 네. 10원만. 네. 아,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조합에 따라 많이 틀려지는데 이게 제일 재밌는 조합이네요. 그렇죠. 만 1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 10원 재미가 없죠. 네, 10원만. 10원만이 제일 재밌습니다. 10원만이 최고입니다. 네. 원 10만 그것도 재미없고요. 재미없죠. 네. 10원만이. 10원만. 아, 자, 익명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태균 오라버니께서 술 잘 먹는 여자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어이구, 와, 어렵다 이거. 이거 디테일한 요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약간 설레면서 약간의 그 도전 정신이 아주 내한테 쭉쭉 끌어오르죠. 제 친구 김양의 얘기입니다. 약간 걸걸하죠 술 잘 먹으신 분들.
혹시나 담배를 좀 필 수도 있기 때문에. 29년째 솔로로 외롭게 지내온 김양은 그해 12월에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닦고 나이트에 가서 20대의 마지막을 불사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동참했고 어느 정도 놀다가 즉석 만남이 성사됐어요. 근데 합석한 남자 중에 한 명이 김양한테 정찬우 닮은 거 알아요? 예? 네? 쌍욕을 했네. 쌍욕을 했어. 차라리 쌍욕을 하지. 나타 아니 약간 놀리는 듯 비아냥거리면서 차라리 쌍욕을 하지. 혹시 정찬우 닮은 거 알아요? 미친 소 알아요? 예? 네? 여기 해바라 있고 이렇게. 우리 엄마네. 이게 쌍꺼풀이 엄청 짙고 저 눈이 부리부리하신 스타일인가 봐요. 하관이 좀 크고. 자. 안주로 나온 과일에 포인트 꽃장식을 머리에 꼽아주는 거야. 아 짱이야. 그 말에 김양은 말아놓은 폭탄주를 연거푸 세 잔 원샷한 뒤에 정신줄을 놓아버렸죠. 우리는 미친 소가 날뛴다는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쫓기듯이 나이트 밖으로 김양을 끌고 나와버렸어요. 이른데 보고야 말았죠.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욕구를 뿜어 제끼러 나온 바바리맨 얄라리뽕 와우. 당황스러운 건 아직 바바리를 펼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야. 정신 나간 김양이 먼저 바바리맨을 향해서 손을 가지런히 모으더니 두 손을 가지런히 이렇게 모으더니 와우 군고구마 주세요. 이리로 주세요 하며 다가가기 시작했고 순간 바바리맨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육상부였던 김양은 아주 빠르게 따라붙었고 도망치던 바바리맨은 한 아파트 화단 근처에서 넘어졌어요. 그때 눈앞에 보인 것은 어느 대형 견해 응가. 오. 바바리맨은 추운 겨울이라 꽁꽁 얼어있던 그것을 집어 자꾸 고구마를 달라며 눈을 뒤집어 까는 김양의 손에 그걸 쥐어줬어요. 고구마 주세요 막 달려가고 대형 견해 그것을 김양은 손수건으로 조심히 받아들고 정성스럽게 싸서 택시를 잡았다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채 방에서 꼬라떨어졌는데요. 다음날 가족들이 하나둘 거실로 나왔고 식탁에서 손수건에 고이 쌓여져 있는 의문의 그것을 본 김양의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 이게 뭐니? 어? 그거 군고구마야. 어제 집에 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아저씨가 주더라고. 김양의 어머니는 손수건을 하나하나 벗기셨고 따뜻한 방 안에서 말랑해진 대형견의 응가를 마주하셨어요. 어머 깜짝이야. 이게 뭐야. 어머 이 기집애가 술이 떡이 돼갖고 주머니에 똥을 다 넣고 다니네. 이 기집애가. 아 진짜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너. 등짝 스매싱을 끝도 없이 날리셨다고 합니다. 다들 술은 적당히 먹자고요. 자, 김수경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한강 유람선에 있는 바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일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친 새벽 시간에 1차선 굴다리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한강 그 유람선 가는 길에 네네 네. 굴다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있잖아요. 거기 네. 좁아갖고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 그렇죠. 잠어지고 거기 네. 그렇죠. 네. 거기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다 나오면은 또 이쪽이 가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거기 참 너무 삐졌고 그렇게 났어 그래. 그러니까요. 거기예요. 거기예요 지금.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부시게 앞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굴다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벽 쪽으로 딱 붙어 섰죠. 그런데 반대쪽에서 또 다른 승용차가 굴다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어허. 여긴 분명 1차선인데 말이죠. 맞닥뜨렸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벽에 딱 붙어서 양쪽 차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1차선 도로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양쪽 차들도 몇 분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나중에 들어온 승용차에서 운전석 쪽 창문이 쓱 내려지면서 운전하시는 분의 머리가 슉 나오더니 마주보고 있는 다른 승용차를 향해 소리치는 거였어요. 저 우리
가위바위보 합시다. 반대편 반대편 운전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럽시다. 저를 가운데 두고 양쪽 운전자분은 아, 창문 밖으로 손을 높이 들어서 가위바위보. 본인이 아니요 둘이 에이, 가운데 계시고 이분은 에이. 양쪽에 이제 운전자분이 가위바위보를 하신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셨습니다. 하하 제가 졌네요 하면서 후진하시더라고요. 야, 재밌다. 혼자서 한참 웃었습니다. 어, 야, 그러면서 웃었네요. 그러면서 막 속이고 그러면 얼마나 웃겼을까요? 어떻게 나 주먹 낼 거야. 그리고 보내고 막. 아 이거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골목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다. 아 이게 좋네요. 야, 앞으로 진짜. 앞으로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어? 뒷차들이 많으면 이게 불미 안 되죠. 어? 앞사람이 대표로 하는 거야? 그 대표죠. 대표되는 그럼 뒷차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제가 가위바위보로 이기면요 제가 대표를 할 겁니다. 다 승인을 받아야지. 개인 병원에서 생긴 일. 절대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개인 병원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찬우 형님이 읽어주세요. 읽고 있어요. 저도 11사단 나왔거든요. 11사단 홍천. 참고로 저는 군생활 이후 발톱 무좀 때문에 계속 두꺼운 발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무좀이랑 친구처럼 지내다가 최근에 발톱 위에 바르는 좋은 약이는 많이 나왔다길래 치료하기로 결심을 했죠. 하지만 뭔가 창피해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처방전을 받기 위해 동네에 있는 아주 허름하고 오래된 작은 개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니 실내가 온통 80년대식 나무로 된 인테리어 기억하시나요? 카운터에서 앉아있는 간호사분은 연세가 지긋해 보였고 컴퓨터가 없었어요. 벽 쪽에는 오래돼서 노랗게 변한 서류들이 빼곡히 쌓여있고요. 야 이게 아직도 서울에 이런 와 이런 데가 있나? 잘 찾았구만. 종이에 개인 신상을 적고 대략으로 다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옥상에서 팔 쓰는 데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발톱 무좀 때문에요. 처방전 좀 받아서 약 좀 바르려고요. 선생님은 약 5초 정도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 병원에서 4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네? 자, 내가 할 말이 많아요. 낡고 허름해서 지금은 환자가 많이 오질 않아요. 빨리 처방전을 받아 나가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환자가 와서 반가웠는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침으로 꽈리 고추를 먹었는데 참 매웠어요. 아 그러시세요? 집사람이 멸치볶음을 한 냄비를 해놓고 이 옆에 애들끼리 여행을 갔어요. 두 번째 결혼인데 내가 왜 했을까요? 결혼을요. 망했어요. 슬슬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 저기 선생님 뒤에 환자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 처방전에 좀 주시면 어떨까요? 걱정 말아요. 하루에 한 명도 안 올 때가 많아요. 천천히 대화합시다. 그리고 저의 직업, 사는 것, 요즘 사회적 이슈까지 다양하게 줄일 거였고 또 10분 정도가 지나갔어요. 이들은 못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발톱 무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며 조금 강하게 선생님의 말을 끊었어요. 그러자 아, 무좀 그거 안 돼요. 소용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본인의 양말을 벗었어요. 헐 선생님의 발톱도 합판처럼 두꺼웠어요. 나도 40년 넘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파는 약 그거 발라봐야 소용이 없어요.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던 얘기랑 계속합시다. 뭐 이딴 병원이 다 있나. 영원히 못 나가는 건 아닌가. 정말 가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몇 번 더 저를 붙잡으셨고 할 수 없이 조금 더 들어드린 뒤에야 진료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카운터에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따라 나오시면서 돈 받지 마요. 이 환자 받지 마.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우 피로가 다 풀렸네. 저는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온 뒤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의 동생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아, 여자 목소리로 해달라고. 제 친구의 동생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얼마 전에 모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대요. 그리고 수술을 참관하게 됐는데 수술받고 있는 환자는 건장한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의료진은 평소처럼 수술을 끝내고 전신마취를 했던 환자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일어날 생각을 안 했고 간호사들이 깨우기 위해 몸을 가볍게 툭툭 치는데도 일어나진 않아서 당황하고 있을 때 환자의 이상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전신마취는 풀릴 때쯤 정신없이 아무 얘기나 막 하거나 약간 몸이 꿈틀거린다고 하던데 이 환자는 이상했습니다. 발목 부분이 경련 오듯이 펴지면서 발목이 펴지면서 이렇게 했던 얘긴가요? 이렇게. 다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모양 이렇게 된 거 만들어지고 그 상태로 발가락을 심하게 꿈틀거린 거였어요. 어 간호사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얘 빨리 좀 찾아봐. 네 선생님. 어떤 사례로도 기록되지 않은 부작용을 본 의사는 당황했고 간호사들도 당황하며 동문서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무서워하고 있었고 그때 환자 진료카드를 보러 갔던 간호사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소리쳤죠. 선생님! 이 환자 발레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포인인가? 뭐 그걸 한 거네 그죠? 예예. 발을 일자로 만드는 건 본능적으로 토슈즈를 신고 서 있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발가락들을 열심히 움직인 건 그 상태로 걷기 위한 이렇게 해서 발가락으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배구함 스파이크 때리나 그 상태로 걷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의료진은 그렇게 발레리노의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미친 상담소 시작합니다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특별히 멋진 상담원, 야 이분 진작에 모셔야 되는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시경 씨, 안녕하세요. 네, 상담만 하고 끝납니다. 해결은 없습니다. 예. 상담만 하고 끝나는 미친 상담소. 미친 상담소. 자, 사진들은 찍지 마시고요. 예, 예, 예. 초상권이 있으니까요. 네. 미친 상담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기준 씨. 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아, 오늘 말쑥하네요. 오늘 좋은데요, 오늘 상태? 괜찮네요? 어제 부대찌개를 좀 넣었어요. 아. 어디다 넣었어요? 몇 부대나 넣었어요? 한 3부대 정도. 많이 넣었어요. 아, 또 저 상담하시는 분이 계속 기다리고 있네요. 아, 세 번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드디어 이분. 아,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의상이 특이하네요. 살색 메리아스를 입고 왔어요. 살색 메리아스의 중요한 부분에다 이파리를 붙이고 오셨습니다. 네. 가슴에 훈장을 달고요. 가슴에. 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오, 가수인가 봐요. 아니, 아니. 성시경 씨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아니 그 살색 그 내복에다가 네. 문신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 네. 저는 거기 색칠을 하셨습니다. 꿈이 발라드 가수예요. 아, 꿈이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근데 왜 살색 내복을 입고 다닙니까? 이렇게 해야 감정이 잡혀요. 네. 전 아마 그래서 크게 프로로 성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노래할 때는 감정이 중요한 거니까 네. 감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반바지에 네.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가죽 반바지를 요 까만 네. 걸로. 아, 그렇죠. 그래야 감정이 잡히는 겁니까? 아, 꼭 반바지 필요는 없는데요. 예. 예, 하이 쪽은 레자나 가죽 쪽을 좋아하고요. 위에는 이 메리아스인데요. 네. 몸에 좀 붙어줘야 돼요. 아, 근데 손에 고무장갑은 왜 끼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댄스를 하고 싶을 때. 예. 아아오, 아아오, do you like this, do you like 이거 할 때. 그때서 착했던 건데, 이게 제 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 제 지나간 과거니까 네네. 계속 끼고 있으려고. 아, 그렇군요. 발라드는 계속 하고 싶고요. 왜냐면 발라드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아, 그래서.
그래서 한쪽만 낀 거군요. 그렇군요. 옛 과거라서. 네, 그렇군요. 네. 아, 근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그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는 예, 디스코 가발을 쓰셨는데. 네, 이것 또한 또, 예. 미용실에서 그 파마할 때 그루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계속 말고 다니시는 이유는? 네네. 뭡니까? 왜냐하면요. 네네, 이거 괜찮네. 아, 왜냐하면 제 꿈은 발라드가 소라했지만 제가 아까 아오. 네, 래퍼. 디스코도 하고 싶었어요. 예, 예. 그래서 존 트라볼타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예, 예. 그것도 또한 제 길이 아니더라고요. 아. 네, 감정이 잘 안 잡혀서 그냥 발라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발라드 쪽. 날 부르는 사람이. 아, 오늘 좀 비가 안 좋네. 아, 이게 이 방송이 너무 새벽 방송이라 저는 이제 음악인이니까 밤에 생활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낮에는 좀 힘들어. 아, 지금 어디 무대에 서시는 곳이 있나요? 아직 없어요. 아, 아직 없고요. 지금 연습만 계속 하고 계시죠? 연습만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없어도 안 나가고요. 없어 같은데. 없어 아니요. 저는 진짜 제대로 된 가수가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벌써 그렇군요. 없어를 다닐 순 없죠. 아, 하긴 데뷔도 전인데요. 네네. 어디 하긴... 대회 같은 데 나가보신 적 없나요? 인터넷 가요제 한번 나갔었어요. 인터넷 가요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아, 다행이네요. 네, 그때 좋은, 혹시... 좋은 성적으로 입상했는데 네. 그때 메리아스를 안 입어서 그런가 떨어졌어요. 네, 이제부터는 항상 입고 다녀요. 아, 네. 그렇군요. 내복. 저 등산 갈 때도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 진짜로요? 네. 아침에 등산 그러고 가요? 아, 저 아침에 못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밤에요? 밤에 저는... 등산을 하는데요? 밤에 등산을 하시고 밤에 노래 연습하기 아, 되게 좋고요. 아, 밤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어. 산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요.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호흡이 아주 좋아지고 폐활량이 좋아지고요. 아, 그러면 그럼 누가 신고하고 그러면 어떻게요? 밤에 그 귀신이 살색, 나 귀신이 나타났다고 살색 내보 있고 막 뛰어다니고 아, 이러면 그 시간에 산에 있는 사람은 네. 네, 별로 없고요. 다람쥐나 뭐 저 가끔 멧돼지 만나고요. 아, 그래요? 네. 저번에 한번 잡았잖아요, 제가. 뭐 잡으셨어요, 멧돼지를? 아, 먹었어요. 아. 멧돼지를 잡았어요. 뭐로 잡았습니까? 멧돼지를. 손으로 잡았죠. 손으로 때려 잡았어요. 네. 고무장 갑낀 손으로. 네. 귀를 딱 귓방맨 딱. 네. 때리면서 어... 제가 아. 죽더라고요. 왜냐면 돼지고기 기름이 목에 되게 좋거든요. 아, 본인 그러면 돈벌이가 있어야지 어떻게 유지를 하실 텐데. 그만은요.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배고프게. 그냥 가끔 멧돼지 잡아서 먹고. 아... 항상 그렇게 가난하고 우울하지만 않아요. 가끔. 약간 살짝 마시가는 멧돼지가 띄워주기도 하고요. 네. 그냥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성공하려고요. 가늘고 길게 가다가 한 번에 터지는 거죠.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이런 노래. 그렇군요. 성함이 네.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 저요. 아, 그건 또 생각 안 해봤네요. 성함은요? 어, 저는 성발라예요. 성발라. 네. 네. 성발라. 네, 성발라. 아, 성시경 씨랑 같은 성씨를 가지셨군요. 네, 성씨는 바꿀 수 없지만요. 저는 네. 발라드의 꿈을 위해서 발라로 바꿨습니다. 발라. 세 글자면 좋겠지만 좀 너무 안 튀는 것 같아서 성발라드 안 웃기잖아요. 성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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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이 발랄하신 분 같은데. 어, 아니에요. 발랄한 쪽이 아니라 우울한 거죠. 발라. 발라드. 발라만 들어주면 슬퍼요. 발라만 나와도 벌써 어. 발라 그럼 벌써 눈물이 벌써 떨어지려고요. 아, 그렇군요. 네. 성발라. 저 정말 우리 발라드계에 락은 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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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막 하고 피스. 발라드는 없잖아요. 아. 신승훈 씨께서 한번 얘기하셨던 거 제가 인터뷰 들었는데 예. 저희도 노래 끝나고 가만히 마이크 내리지 말고 네. 발라드 이렇게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 장르를 네, 그 뭐, 힙합 뭐 왓썹 뭐 왓썹 요 에브리바디 뭐 유노원 하잖아요. 네. 락은 막 피스하고 우리도 끝나면 내가 사랑할 테니 한 다음에 발라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괜찮겠네요. 네, 제가 그럼 오늘 발라드 가수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좀 뭉쳐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 문화를 좀 만드세요. 네. 네.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요. 발라드 네. 어디 대기실 가면 개그맨들한테 무시당하고 네. 누가 무시하던가요? 다들 그렇게 해요. 어, 네. 가수들이 제일 불쌍해요. 영화 배우 같이 최고고. 보통 영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꿈은 발라드니까요. 나중에 성시경 씨 나오면요. 네. 언뜻 무대 방송에서 노래하시면 뒤에 꼭 발라드를 붙여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면요. 그 공단 네. 그 옷 좀. 아, 공단이요? 항상 안 입으실 테니까. 하나 빌려달라고? 네, 하나 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헐렁해요. 꽉 끼기 봐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고민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그 고민이요. 성발라 씨. 고민이요? 제 고민은 얼마 전에 가까스로 생긴 여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어, 인생 기구하네요. 여자친구가 군대를 가다니요. 여군. 네. 저 어떻게 하죠? 기쁘지가 않아요. 요즘 발라드가 더 슬퍼졌어요. 제가 부르는 게. 너무 걱정되고 속상해요.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상담도 안 해주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바람에! 성발라 씨. 에러, 에러, 에러.